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참 그런 고통을 받았어도 긍정적인 쪽으로 항상 무슨 신을 선택한다? 정신을 선택한다. 누구를 거부한다? 잡신을 거부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신이 존재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 정신을 알았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즉 정신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 뜻,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뇌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베타파가 내 뇌는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알파파의 느낌, 알파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뇌파가 이제 몸으로 흘러가면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결국 무엇이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또는 베타파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아주 그냥 쉽게 하셔야 돼. 자, 자, 뭐가 들어오면 우리 뇌파는 나도 모르게 알파파가 돼버려요. 예? 그렇죠. 생기를 받으면. 그러니까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 선미. 아, 너무나 아름답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예. 네. 정말 이 얘기는 옳은 말씀, 진실이구나. 이제 내가 옛날엔 왜 이런 걸 몰랐던가. 탁, 잡으라 그랬잖아. 그렇죠. 와, 이것이 진실이야. 맞았어. 이거를 확 잡고, 그렇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올 수 있어. 이제 이거를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 진, 선, 미가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김정은이도 사랑하는 마당에 동성연애를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셔. 예, 그런 분이지. 예, 너희들 동성연애자야? 그럼 너희들 국물 없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런 하나님을 저는 그냥 종교로서의 종교적 신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뇌파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는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는 또는 뇌파는 무슨 에너지에 의하여 지배된다?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 영적 에너지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가 지배된다는 말은 분명히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야. 어떻게 choice 선택이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여러분의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 change can change your genes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the choices you make 이렇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알파파일까 혹은 베타파일까 자 그런데 나는 알파파를 선택하지만 내가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는 없어요. 즉 내가 알파파를 원한다면 선택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진선미를 선택해야지.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증오를 선택했다 하면 내 뇌파는 베타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베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억지로 알파파가 되라 할 수가 없어. 알파파가 정말 되려면 나는 다시 무엇을 선택해야 돼? 네, 진선미. 예,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하,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하고 있다?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를 지배해서 이렇게 내가 알파파를 가질 것이냐 베타파를 가질 것이냐를 실제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가 다시 뉴 스타트의 근간 뜻 이렇게 뜻은 이쪽에는 뭐예요? 진, 선, 미 진, 선, 미를 합하면 사랑이다. 자, 이쪽에서 오는 반대편에서 오는 뜻은 뭐예요? 여기는 거짓. 아, 속았구나.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예. 그 다음에, 너무너무 더럽다. 더러움. 그 다음에, 분노. 증오. 예. 뭐, 이런 것들. 들어오면 따라서 이 진선미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 뜻은 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야. 내 뜻이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파가 형성되는데 네. 그 뇌파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이쪽 거짓, 악, 더러움, 짜증, 분노 이런 게 들어오면 뭐예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래서, 자, 이제 베타파가 되면, 이제,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뜻이 이 진선미의 뜻이고 사랑의 뜻이냐? 누구로부터 오는 뜻입니까? 네? 배웠잖아요. 정신, 네? 정신이라는 신이야. 정신님. 우리는 그 정신, 가장 좋은, 가장 부드럽고, 가장, 그렇죠. 최고의 신을, 사랑의 신을, 정신님이라 그러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불렀어.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가 들어오고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스러운, 거룩한 영.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정신이 아니라 뭐예요? 잡신. 또는 잡신을 뭐라 불러요? 악령.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신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과 이쪽 악령 쪽은 이것은 뭐냐면 조건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우리 모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일치해요. 왜? 내 말 잘 들어야,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때리고, 미워하고. 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뭐요? 조건적으로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벗어난다?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벗어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조건적 생각이 우리로서는 옳다고 생각하잖아. 옳은 생각을 왜 바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런 사랑이라야 아름답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라야 선하죠.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사랑해 줄 거고 안 해주면 나는 미워한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부려먹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 다 서로를 부려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옳아.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많이 부려먹어. 그러나, 그러니까 부려먹는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건 이기심이야. 사랑을 하되 상대방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적이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것이 옳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왜 나쁜데?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생각이,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탁 박히면, 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럴 때 생기가 팍 오는 거예요. 번쩍 하는 거예요, 아직.
아, 결국 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결국 내 유전자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생기를 막는 쪽이야. 그러니까 생기를 막으면 죽음 아니에요.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가 있다면 이쪽 기를 사기라고 부른다. 사기. 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은 생기와 사기의 투쟁 속에서, 즉 생기를 주는 영적 에너지와 사기를 주는 영적 에너지, 즉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아주 깊어지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박사님, 왜 우리 인간은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그 싸움 속에서 살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사기 속에서 사기도 존재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병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쭉 이제 배워가는 게 2부 세미나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쭉 이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 여기는 이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생리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분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저 존재는, 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저쪽은 하나님인데 조건을 걸어. 그럼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 믿는다는 말이 뭔지 잘 몰라. 아직도.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 들겠어요? 첫째, 조건적 사랑은 내가 그 상대방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하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누가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너 교회 나오면 내가 암세포 죽여주지. 아무 조건 없어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뭐예요? 그런데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뭐예요? 계속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들을 다 하나하나 돌보고 있어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내가 죽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병들어도 다 그렇게, 적어도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적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섬겨야 돼.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안 섬겨도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섬겨요. 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암세포 생겼다. 그런데 당사자인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게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가 T세포들 다 모여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결국 이제 생기를 보내서 꺼져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서 암세포를 죽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2부 세미나의 특징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성경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섬김을 어떻게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을까? 너는 내려가서 섬김을 받으라고 보냈을까? 마태복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반대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걸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을 텐데 자꾸 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나 섬기기 싫어. 어. 그리고 뭐 내가 나쁜 짓 못하도록 뭐 나쁜 짓 뭐 술 먹으면 또 그때 술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술만 먹으려 기분 좋게 먹으려 그러면 하나님 상부야 이놈. 왜 술도 처먹으려고 그래? 그 실상하고 간섭하는 거 싫다, 이 말이야. 맨날 섬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소개해 줬으면, 가르쳐 줬으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요? 좀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제가 얼른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탁 보고 깨달으면 이야 이건 놀랍다. 예. 이런 때 생기가 번쩍한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상상하고 있던 모습과 실제로 성경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정반대야. 이런 신이라면 내가 왜 좋아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저는 악착같이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참 웃겼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는 아주 그 기독 하나님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 있잖아요. 채플 시간 지겨워서 지겨워서. 근데 그놈은 채플 시간 안 들어가면 뭐예요? 졸업을 못 해. 아, 나 참. 하나님 아주 강제적이야. 그렇죠? 그냥 채플 시간 안 들어가면 졸업 못 한다는 거 알았으면 연세대가 안 갔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 막, 이야, 참, 뭐, 이래가지고 내가 졸업 못하니까 체불식이나 들어서 듣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야? 신앙은 뭐요? 인간의 선택이고 자유야. 근데 막 강제로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례미가 연세대학교 가서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아시겠죠? 더 떨어져 버려. 웃기고 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상당히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연세대학교 댕기면서 잠깐 느낀 게 두 분 있어요. 한 번은 언제냐면, 이야,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어. 그래서 인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대요. 그 당시는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빨리 졸업하고 빨리 미국 가야 돼. 예. 이 한국에 있으면 의학을 올바로 배울 수가 없어. 병의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뭐 대학병원에 뭐 이런 복잡한 유전자가 변질되고 뭐 이런 병 아니라 그냥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어떻다 그 단순한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나는 빨리 미국 가야 돼. 예. 내같이 똑똑한 놈은 미국 가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나는 막 꿈에도 미국 갈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 놈은 미국에서 이 자식이 온 거야. 한국에. 내가 떠나려는 한국에. 야,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 영화 배우같이 생겼어. 근데 그 미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놈이 탁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안 하고 뭐예요? 한국말을 하는 거야. 한국말. 거기서 내가 꽉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한국말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아주 즐겁게 맞이해드리고,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인천으로 오세요. 아니, 내가 지금 환경도 그 당시에, 여러분, 1960년도예요. 1963년, 64년.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신촌 바닥에 제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황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비가 왔다 하면 그냥 질퍽질퍽하고 막 그 개천도 덮여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냄새 나고 엉망이었죠. 그런데 저게 왜 한국에 지가 왜 왔어? 근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왔대.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이야,
저렇게 멋있는 놈이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한국에 왔다면은 저 자식이 믿는 하나님은 뭐요? 괜찮은 하나님 같다. 예.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배운 하나님하고는 달라. 예. 네. 한국에서 배운 하나님은 뭐요? 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미국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꾸로야. 이 자식은 미국에서 왔어. 이 냄새 나는, 똥 냄새 나는 한국에. 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대. 저 자식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선 잊어버렸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또 충격을 제가 가끔 받은 거는 뭐냐면, 요즘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104세고, 그렇죠. 그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104세인데,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예. 강의도 여러 군데 댕기시고, 근데 그분이 제가 연세대 댕길 때는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그냥 여리여리여리여리여리 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님을 유튜브나 해서 보면, 야, 역시 사람은 생각이구나. 그분이, 그분은 하나님을 강제로 안 가르쳐요. 예. 자, 이래서, 하나님을 아주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서 부드럽게 뭐 꼭 믿어야 된다. 그분 강의를 듣고 있으면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분의 조카가 우리 반에 있었어. 이름이 방영수야. 그런데 방영수가 이제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회장이야. 그런데 이제 방영수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참 괜찮은 분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영수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골려주고 싶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미웠어 하여튼. 그래서 야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러면 제가 부르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방영수 이 자식은 녀석 입이 컸어요 이렇게. 입은 뭐야, 아프리카 흑인처럼 커다래가지고, 시커멓게 못생긴 놈, 이리 와봐. 이래도 이 자식은, 상구야, 왜 그러니?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좀 모욕적인 논사를 했는데도. 아, 그런데 싱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너 하나님 믿는다지? 그럼. 하나님 봤어? 아직도 보지는 못했어. 근데 왜 있다고 그래?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글쎄, 못 봐도 믿어. 보고, 뭐, 적어도 한 번, 한두 번 보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지금 제가 방영수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너무너무 무식하게 괴롭혔어. 왜 무식하게 괴롭혔다고? 봤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못 봤으면서 있다고 그런 게 말이 돼? 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야. 제가 방영수 같았으면, 야, 상구야,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 응? 사랑 봤어, 이 상구? 그럼 제가 말이, 말문이 탁 맥혔을 텐데, 응. 그 자식 그만큼 이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나중에 볼 날이 오겠지, 뭐, 이래서 하면서. 비인심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방영수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그 걔를 너무 모욕하고, 어느 폭력으로. 근데 이제는, 자, 이제 방영수의 마음을 알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반대 쪽에서 살다가, 드디어 내 마음, 내 뜻이 이제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정신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됐구나. 드디어 성령의 음성이 뭔 줄을 알게 되었구나. 와,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뭐 봤어 이래 사타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냥 누구의 장난감으로서 살다가, 잡신의 장난감으로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무엇을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내가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꾸준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언젠가는 나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을 다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빠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 교회 받는다. 따라 나오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할 하고 싶은 날이 올 거야. 아빠도 그랬으니까. 그래, 나가라, 나가야지. 안 나가면 하나님 이놈한다. 대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런데 조건적 사랑의 신은, 이쪽, 잡신은 조건적입니다.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은 더 복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질문이 툭툭 튀어올라요. 무슨 질문? 그럼 아무렇게 안 싸워도 되겠네요? 그런 질문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잡신들이야. 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좋다는 생각 대신에 뭐예요? 뭔가 모순점을 찾아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좋으면 내가 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렇죠.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도 사랑한다며, 이상구 박사 말에 의하면. 그런 뜻을 정반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거를 못 말린다 그래요. 못 말린다. 자,
그러면 이쪽 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조건을 걸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런 거를 조건적 사랑의 신을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체질에 배어 있어.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선택을 안 하면 네하고 나하고는 재미없다. 이런 조건적 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신은 결국은 보니까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자연히 무선성이 들어오게 돼. 강제성이죠, 강제성.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강제적이다 싶으면 벌써 우리는 편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강제성 악령들은 이쪽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뭐예요? 불안감을 불어넣고 걱정 근심거리를 불어넣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나는 긍정적이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뭐요?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뭐라 그래요? 든다 그랬잖아요. 들어온다는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뭐요? 들어와. 생각은 어떻게 들어오게 돼? 악령이 영적, 조건적 영적 에너지로 나의 뇌파를 어떻게 베타파로 탁 만들면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걸 자주 느낀다고 생각돼요. 왜? 여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흠칫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아이의 문제로 고생하다가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네, 내가.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의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악령은 즉각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어보면 알잖아요. 꿈. 저는 이제 어떤 꿈을 제가 자주 꿨냐고 하면 큰 넓은 들판에 가가지고 하면 제가 공중으로 쫙 떠요. 그래서 하면 공중에 떠서 가면 이제 산도 강도 나오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게 꿈일까? 꿈속에서. 꿈일까? 아니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인데, 이거? 그런데 제가 생시에 꿈 안 꿀 때 내가 뜰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엔 그게 진짜 같아. 그리고 나중에 꿈을 깨면 꿈이었어. 근데 웃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를 조절해서 내 생각과 꿈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꿈을 꿀 때 진짜로 꾸기 싫은 꿈 꿔요, 안 꿔요? 꿔요. 너무나 꾸기 싫은 꿈을 꾼다. 아, 이 꿈 이제 안 꿨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변 보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자면 그 꿈이 또 계속돼. 이 강제야. 난 싫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겸손이란 것은 내가 나를 전적으로 100% 내 스스로가 조절하고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 유전자 공부를 해보면 진짜로 아니야. 내가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아,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가서 암세포 죽이는 걸 봐도 나는 몰라.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생기를 넣어서 유전자를 다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참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 사랑은 강제적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아.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악한 영적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어. 그것을 내가 감지를 하고. 야, 이거는 부정적이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성령적으로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악한 영적 에너지가 지금 유전자를 또 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100% 당해요. 맨날 그냥 두렵고 그냥 앞으로는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맨날 꺼지고 뭐 그렇게 되면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그래 뉴스하다가 점점 망가져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야? 정신과 무엇의? 잡신의 싸움. 즉,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성령과 악령의 존재를 제가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걸 못했어. 왜? 무조건 처음부터 성령, 악령 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생기를 설명하고
다 이제 반대쪽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무엇과 무엇이 존재한다? 네. 성령이 존재하고 또 그 반대편 악령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탁 오니까, 그렇지. 내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무선적으로 사랑해 왔어요. 조건적으로. 결국 이제 아들이 뭐 딸이 뭐 이제 엄마를 잘 안 돌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하면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왜 지금 나를 돌보지 않느냐 막 이렇게 조건적으로. 근데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왜? 그게 맞는 조건적이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자식 유전자도 끄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전자도 끄면서 죽으면서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저희, 예. 그래서 다 나중에 깊이 깨닫고 보면 성경이 하는 말들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예.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논리들은, 이야, 정말 근거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허황한 논리였다. 아,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는 여러분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그렇죠? 이제 이 악령 쪽에서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상구의 마음 속에서 악령이 뭐를 쑥 집어넣어줬어 갑자기 그냥. 네 아들이 차 사고 나서 팍 죽었으면 좋겠지. 그 생각을 그래놓고는 악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이상구,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네 아들을 죽기를 원해? 지가 넣어줘놓고.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너 같은 놈 안 받아줘. 그러면 조건적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나에게 그 말이 맞아야 맞아요? 맞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받아줄까? 이제 이래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을 악령들이 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때까지 그 악령들에게 속아서 그 조건적 생각이 옳다는 그러한 선입견 속에서 완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마침내 내가 죽기 전에라도 그렇죠? 전에라도 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내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기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이 와서 결국 내 생각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내가 믿을 수는 있어도 아직도 행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은 상구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믿어. 나는 내 사랑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악령이 나에게 아주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나를 고민하게 하는 악한 순간, 내 유전자가 꺼지게 하는 악한 순간을 내 마음속에 만들었어도 그 악한 순간을 다시 기쁨과 감사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제 이런 투쟁, 그렇죠? 이런 투쟁을 이제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꼭 앞으로의 투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이런 그런 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걸 어떻게 탈탈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그건 과거야. 그거는 다 악령들이 나를 병들게 하기 위한 뭐요? 병들게 하기 위한 우리 김홍녀 씨 말을 빌리면 개지랄이야. 누구의 개지랄이야? 악령들의 개지랄이야. 여러분, 악령들의 개지랄에 절대로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진선미로 뭐요? 계속 갈 거야. 직진할 거야. 그러한 선택으로 여러분 꼭 김홍녀 씨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우리 남은자 선배님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이분 얘기를 들으면, 암이 재발해도 걱정할 거? 없다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분이 암 재발을 다섯 번을 했어요. 왜 할 수 없죠? 왜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 그 다섯 번을 겪는 동안 이제는 그 상대방이 이제는 뭐예요?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근데, 육종암으로, 남은자 씨 바로 옆에 앉은 미남 있죠? 예, 네. 네. 육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육종암으로, 2개월 이내 사망. 2개월도 살기 힘들다. 그런데,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뭐예요? 아, 그렇구나. 생기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6개월 만에 암이 쫙 없어졌어요. 네. 뇌도 육종이 전이가 되어가서 맨날 두통, 몸 중심도 잘 가눌 수가 없고. 예, 저 층계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잡고 가야 되고, 여러분. 예, 폐전이가 돼가지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그리고 간에 전이 돼가지고 밥맛도 다 없고, 그러신 분이 뭐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믿고 믿었던 하나님과 여기 와서 만난 뉴스타트 하나님은 뭐예요? 달라. 달라. 그래서 우리 옥녀님도 이불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세상도 이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부 세미나는 그래서 성경 구절 구절을 찾아가면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이렇게 다르구나. 아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